자, 이 레이스는 사실은 전기차만을 위한 레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 레이스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력한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레이스입니다. 파이크스피크 힐클라임은 1916년에 시작돼가지고 올해로 약 100년을 맞이한 레이스예요. 콜로라도에 있는 로키 산맥에서 가장 높은 구간을 약한 20km 정도 달리는 레이스입니다. 근데 낭떠러지가 워낙 많아서 각한 대씩만 출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리즈 밀런이 현대 제네시스 쿠페를 가지고 우승하기도 해서 한국에서도 좀 유명해졌던 그런 모터스포츠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낯선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2018년 폭스바겐이 ID.R이라는 전기 레이스카를 가지고 와서 풀코스 기록을 압도적인 수준으로 갈아치웠습니다. 당시 파이크스피크 힐클라임에 출전했던 레이스카들의 기록들이 대략 9분 10분 남짓이었어요. 근데 폭스바겐이 기록한 기록은 7분 57초입니다. 그러니까 1분 이상 단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이크스피크에 이 전기차만큼 적합한 차도 없다라는 걸 폭스바겐 ID.R이 증명을 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 해발 4,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놀랍게도 수목한 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공기가 희박해서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뭐가 있어야 움직이죠? 공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흡기 엔진은 하이스피크를 하면 힘을 못 써요. 2차 대전 전투기들 보면 왜 실린더 엔진을 썼던 그 전투기들은 터보차저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고도가 높으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자연흡기 엔진들의 출력이 떨어져요. 근데 전기차는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있는 출력을 다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왜 우리 수소 연료전지 레이스카 얘기했잖아요. 그 차는 아마 힐클라임 파이크스피크에 가면 그렇게 좀 힘을 못쓸것 같긴 하네요.